four on the women's side, four on the men's side. But our featured game today is on sheet C. Eunjin Kim against Delaney Strauss. 네, 커다 안녕하십니까. 네, 2023 스트셀스 컬링 대회. 네, 컬링한 스푼 중계 전해드리는 저는 김진웅입니다. 네, 지금 얼마 전에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경기도청에 경기가 있었죠. 네, 경기도청에 경기가 있었는데 네, 오늘은 이제 강릉시청 경기를 통해서 네, 제가 화면과 네, 해설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엔드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이제 팀 김 강릉시청이 후공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지금 매우 중요한 대회가 될 것 같은 게 뭐 지금 춘천시청도 동시간대 경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되게 좀 중요한 게 랭킹에서 좀 중요하거든요. 지금 강릉시청이 24위고 춘천시청이 현재 네, 춘천시청이 지금 18위에 또 랭크가 돼 있고요. 팀 스트라우스가 네, 지금 21위. 그리고 팀 블랙이 16위에 있으면서 티어1에 조금 네, 가까운 팀들 네, 티어1을 노리려면 뭐 강시청도 이제 뭐 당장 티어1 아니더라도 어쨌든 랭킹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대회고 그리고 이게 순위권이 결국 앞선 팀들을 좀 제껴야 되거든요. 네, 앞선 팀들을 제끼려면 여기서 이겨서 떨구는 게 좋겠죠. 네, 일단 스톤 실수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2점구도 네, 지금 뭐 옆시트 얘기도 하고 지금 파이팅 커다 뭐 많이 해주고 계신데 네, 옆에 뭐 하승현 선수나 김혜인 선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네, 춘시는 포인트 따라 그슬 해주셨는데 일단 티어2는 조금 확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티어1을 또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릉시청도 이제 16위권 안으로 좀 들어오고 싶을 거고 춘천시청도 당연히 경기도청 현재 5위에 랭크가 돼 있죠. 네, 지금 일단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면 안 물렸나요? 안 물렸어요. 지금 상대의 실수가 나왔는데 저희도 실수를 좀 해버리는 근데 뭐 이랜드니까 그럴 수 있죠. 네, 테이크로 히트 앤 스테이. 팀 스트라우스는 really strong young team from the US. 네, 지금 춘천시청과 강릉시청 모습이 하나씩 나왔는데 어쨌든 네, 김은정 선수가 라인을 잡아주는 모습 보여지고 네, 김초희 선수 샷입니다. 조금 완전히 숨기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반대로 가는 게 그쵸? 아예 차라리 그냥 반대로 빼버리는 김윤정 선수였고 네, 지금 일단 또 제거를 하겠죠.
another redstone in the house. Right now, Team Strauss, they're trying to exchange hits here. And 네, 스윕 들어갔고. 어, 뭐 화이트가 그렇게 세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아웃은 시키면서 네, 하우스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커다 반갑습니다 해주셨고. 이제 김경혜 선수의 샷입니다. 네, 김경혜 선수 투구했고. 네, 스톤 몇 개 남았는지 표시해 주니까 좋긴 하네요 해주셨는데. 네, 그쵸. 네, 지금 두 화면에서 수직화면 두 개 미니로 하면 제일 좋은 것 같아 해주셨는데, 네, 저희도, 컬링존에서 화면을 받아서 쓰는 거다 보니까, 제가 조작은 안 되고, 네. 받아주는 화면 그대로 송출할 수밖에 없다는 점. 네, 그 점만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이제 어째 3개씩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가드가 있긴 한데 블랭크 구도가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 아, 네. 어, 이러면 숨어야죠. 그렇죠. 네, 코나 반갑습니다. 이제 가드 뒤로 좀 들어가는 네 그런 작전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네 기회다 기회 해주셨는데 네 그렇죠 이렇게 실수가 나올 때 좀 네 실수가 좀 나올 때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네 선영님 팬방에서 보고 왔습니다 화이팅 해주셨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강릉시청도 그렇고 춘천시청도 그렇고 경기도청의 경기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뭐 최근에 또 서울시청 여자팀도 출국을 했죠. 좀 네, 팀이 좀 많아졌습니다. 네 일단은 하우스에 물렸습니다. 물렸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네요. 뭐 같이 피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거하고 남길 수도 있고요. 스톤은 두 개씩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일단 제거를 보는 것 같아요. 직접 제거를 보고 뭐 남겨서 이제 조금 이제 저희가 보는 화면에서 왼쪽으로 롤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스테이는 쉽지 않을 거고. 네, 이렇게 되면 제거가 되면은 그 스톤에 또 남냐 마냐에 따라서 또 작전이 바뀔 텐데 뭐 조금 더 많이 떨어지면은 가드에 걸릴 수는 있습니다. 같이 나가더라도 제가 먼저 보겠다는 거군요.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내보내면 2점 이상 줄 리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좀 이게 하우스에서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센터 라인 기준으로 왼쪽으로 조금 롤링이 돼도 하우스만 물리면 되기 때문에 근데 많이 떨어지면 이렇게 되면 네 일단 하우스는 물렸는데 네 하우스는 물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제거하고 네, 스테이를 쓰면 안 될 것 같고 가격에 보니까 네, 아 이랜드에서는 아주 쉬운 샷은 아니긴 합니다.
커다가 지금 스톤 더니 선수의 순간 히잡 쓴 줄 알았네요. 아, 네. 조금이라도 놀리돼서 물려야 되네요 해주셨는데, 네, 스테인은 안되고 스테인은 센터가드가 되기 때문에 맞고 약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살짝 조금 가면은 차우스는 물릴 것 같은데. 네, 지금 약간 좀 덜 떨어지나요? 오, 좋아요. 맞고,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데, 네, 하우스캔 각 때문에 살짝 안 보이, 아, 물렸습니다. 네, 물렸어요. 네, 팀킴 화이팅 해주셨고, 너무 바빠서 컬링은 오랜만에 보네요 해주셨는데, 아, 역시 뭐 현생을 사는 게 중요하긴 한데, 네, 그래도 시즌이 또 시작된 만큼 이렇게 또 즐겨주시면은 또 감사할 것 같고. 일단 제거 보면서 이 점을 뭐 주는 작전으로 하지 않을까. 물론 저걸 맞추고 약간 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쉬운 샷은 아니거든요. 사실 두께를 그냥 단순히 맞추는 게 아니고 계산적으로 맞추려면 롤이 돼도 반대쪽 스톤 뒤로 숨기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맞고, 오, 이렇게 되면, 어, 이게 되네요.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 점을 결국 따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맞췄을 때 잼각까지 조금 런백 쳐서 블랭크 안 되려나 했으면 뭐. 근데 이게 이제 8엔드 게임이다 보니까 아마 선수들도 1엔드에서 1점 주는 게 좀 10엔드 할 때보다는 좀 부담되긴 할 것 같아요. 봐도 놀이긴 하는 것 같은데. 네, 보이긴 하네요. 웨이트가 문제 뭐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근데 아마 김은영 선수는 그러니까 치기만 하면 1점이니까 그거를 좀 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김은영 선수의 1엔드 마지막 샷입니다. They debated playing the run back. Now they're making a direct play on shot stone. 네, 이렇게 되면 제거하고 충분히 웨이트만 잘 또 조절하면. 아, 이거를 네, 맞고. 아, 남지 못할 것 같고요. 어, 아까 저 각을 본 거거든요. 어, 이렇게 되면 어떤 게 가깝나요? 네,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사실 시도할 때 이 각을 좀 보긴 했거든요, 김은정 선수가. 아, 네, 그래도 네, 레드가 득점을 했다고 일단 인정을 했고. 어, 어쨌든 1엔드는 1점 득점했기 때문에 사실 블랭크를 하기에는 이게 블랭크도 위험성 있잖아요. 그냥 내 스톤만 맞고 나가면 상대한테 1점을 줘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방금처럼 하면 1점은 따겠지 하고 이렇게 한 것 같긴 합니다. 뭐 리스크를 좀 줄였다고 볼 수 있겠고 뭐 다행인데 1점 한마터만 좀 상대하게 허용할 뻔했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광고가 좀 나오고 있는데 2점 딸 것 같았는데 마지막 사실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네 그래도 1점을 따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성공해서 잘 방어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아이스 파악은 어느 정도 끝나지 않았을까 싶고요. 물론 뭐 처음부터 2점 따면 좋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지금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옆에 펜스가 없어서 게임할 때 불편하지 않나요? 해주셨는데 아마 근데 국제대회 위주로 즐기신 분들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뭐 펜스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벽을 얘기하시는 거죠. 없는 게 거의 디폴트라 좀 딱히 불편할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사실 근데 한 번씩 이제 옆에 스톤이 넘어오는 경우가 좀 빈번하게 있기도 한데 네 아주 뭐 불편하진 않고 그냥 거의 이 상태에서 많이 합니다 사실. 네 일단 센터가드를 세워서 시작을 했고 네 상대 뒤에 커머 라운드를 시도를 했네요. 네, 살짝 본인들 스톤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떨지. 좀 디테일한 라인과 웨이트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오, 가드 맞으면 노팅 룰 있죠? 그쵸? 그쵸, 바로 김은현 선수가 잡아서 이제 제자리에 갖다 놨고, 네, 노팅이 있고. 아, 올림픽 같은 국제대회만 봐서 와, 저러면 옆에서 넘어와서 방해되지 않나 했어요 해주셨는데 뭐 사실 뭐 있는 게 좋긴 할 것 같은데 뭐 없이도 많이 해서 사실 보통 이제 잡아주죠 많이 선수들이 이게 사실 근데 있어도 이게 이제 이제 차이점은 있으면은 맞고 우리 쪽으로 튀니까 그 돈을 잡아야 되는 거고 없으면은 이제 옆에서 경계하는 팀들을 방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잡아야 된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상대는 돌 하나는 사실상 좀 버린 셈이 됐기 때문에 네 답변 감사하다 해주셨는데 네, 질문은 언제든지 확인합니다. 물론 제가 아는 선에 한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결국 벽 있어도 잡아야 되는 거 마찬가지네요 해주셨는데 그쵸 이제 튕겨서 다시 들어올 때 스톤이 그러니까 뭐 방해를 안 주는 상황이면 상관없는데 막 세네이트 했을 때 다시 핀볼 많이 해보셨죠? 네 핀볼처럼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잡긴 잡아야죠 그것도. 근데 뭐 크게 중요하게 뭐 그럴 리는 없고 그냥 거의 사이드 쪽에 있는 스톤 살짝 건드린다거나 이런 느낌이고요. 네. 오, 네 프리즈를 시도를 했는데 본인들 거 맞으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1, 2번을 확보했는데 지금은 점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지금은 뭐 가까이 있는 스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promoted in. Especially with two 좀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공이지 않습니까? 네, 좀 잘 지켜서 점수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요. Certainly a more aggressive play to be ignoring those yellow stones right now without last rock, but shows you their confidence. 네, 여기에 쪽 그 T라인 D 그러니까 붙이는 것만 조금 앞에 쓰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아, 살짝, 아, 엇각으로 이렇게 붙으면은 좀 좋진 않죠. 일자로 가야 조금은, 네, 좋았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센터가 열려있는 거는 조금 아실 수 있지만, 그래도, 네, 좋은 상황으로 계속 경기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That for Team Korea played on that last shot. If he didn't make it perfectly, the tables can turn. 네, 커나가 지각했네요, 이셨네. 거의 뭐 1랜드만 끝났기 때문에 초반인가 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3번은 아닐 수도 있겠군요. 네, 어쩌면. Seconds on the 네, 밀어내면서 이렇게 센터, 아, 그쵸. 이래서 사실 센터가 비어져 있으면 조금. 근데, 앞에 하나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네, 붙이자고. 얘기를 하는 김은영 선수였고. 네, 프리즈를 이제 성공을 해주면은 이제 강릉시청이 좀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라인이 아까부터 살짝씩 좀 바깥쪽이긴 합니다. 바깥쪽이긴 한데, 네, 프리즈성보다는 상대 스톤을 네, 보이는 방향에서 왼쪽에서 조금 밀어주는 뭐 밀어주고 말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러면 방금 던진 스톤이 앞에 붙는 게 훨씬 좋은 상황인데 조금 아쉬운 샷이 나왔고. Yes, 왼쪽 네, 본인도 스톤을 좀 이용해서 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호그토그 좀 재려니까 네, 앵글이 0 해주셨는데 좀 아마 컬링장 환경이 네, 일단 시도를 하는데 살짝 근데 정직하게 맞는 것보다는 아마 네, 그래도 잘 맞추면서 네, 네, 노린 샷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1번을 제거를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정 선수는 붙일지 어쩜 제거해 볼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Now the yellow stone doesn't have any backing anymore, so I think maybe that play might have been a hair too early to play that slash. 네, 김경희 선수 한 번 더 비슷한 샷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They can do that. Team Kim will be in a great position to force, maybe even generate a steal. 네, 약하면은 같이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번엔 정확하게 상대 스톤 살짝 밀어내는 샷 보여줬습니다. 아, 근데 아, 살짝 공간이 약간은 좀 있습니다. 잘 네, 좋은 샷 만들어내긴 했는데
그래서 그 사이 공간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금 더블 테이크아웃 얘기도 좀 하는 것 같고, 뭐 마이클 채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그냥 지금 손짓만 보고 예상하고 있는데, 양태희 선수가 아주 잘 보이네요. 네. 어쨌든 봐도 샷을 시도했고 이러면 더블까지는 안 나왔고 다행입니다. 네, 옐로스톤이 조금 많은 게좀 그렇긴 한데 지금 센터가 비어져 있긴 하거든요. 네, 더블 치면 노란 건 잼나고 이렇게 붙으면 슈터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더블은 흠 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게 네. 노란 돌이 일단 많잖아요 지금. 물론 저희 빨간 돌이 하나 있지만 그 점에서 약간 고민이 좀될것 같아요. There's no obvious yellow combination that removes the red shot stone. So they definitely don't want to disturb that too much. 선수들이 조금 상의를 하고 있는데. 네, 자칫하다간 대량 각이라 해주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좀, 고민이 될것 같아요. 뭐, 요즘도, 뭐, 10엔드냐, 8엔드냐, 뭐, 계속해서, 좀, 논쟁이 좀, 한 번씩,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나온 얘기는, 네, 일단, 우리 선수들, 김서현 선수, 김초희 선수, 그리고, 옆시트 하승현 선수까지 나왔는데, 네.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한 팀도 아니고 두 팀이나 이렇게 잡히는 게 뭔가 네, 좋네요. 만약에 양 팀이 다 이기면 우리나라 양 팀이 다 이기면 서로 이제 만나서 준결승을 할 거거든요. 네, 하승현 선수 모습 나오죠. 네, 지금 김서영 선수와 김경희 선수가 계속해서 뭔가 좀 얘기를 나눴고 확실히 좀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오래 좀 시간을 썼고. 네, 준결승은 집안 싸움 하자 해주셨는데, 네, 그쵸. 그럼 집안 싸움 하면, 한 팀은 무조건 결승. 네, 김은정 선수의 2엔드 첫 번째 샷. 성공을, 가드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웨이트가 가드보단 조금 세 보이긴 하는데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쵸, 가드보단 좀 세고, 하우스로, 네, 하우스, 좀 앞쪽에 위치를 했고요. 네, 가드가 아마도 A플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도 고민을 해야 될게그 지금 각이 빨간 거를 좀 제거할 만한 각이 막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하우스캠 방향에서 왼쪽에 있는 옐로우로 좀뭐 노려보자 이런 얘기도 좀 아마 하는 것 같고 네 강릉시청에 이어서 네 스트라우스도 조금은 시간을 썼고요.
that's actually protecting the red shot stone. I think if they play this right, 지금 오른쪽에 있는 옐로스톤을 좀 이용해서 조금은 지각 변동을 유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웨이트가 전체적으로 좀 강한 웨이트를 던지지 않고 있어요. 스타워스 입장에선. 네, 일단은 1번은 계속해서 유지를 했고 make a promotion now, yellow onto red. 하나 더 넣어가지고 좀 안전하게 방어를 하려는 것 같긴 한데. 네, 포켓 가게 해주셨는데. 네, 포켓을 정확하게 넣어주면 이제 더블 각도 안 나오기 때문에 강하게 쳤을 때. 네, 김은정 선수의 이엔드 마지막 샷이죠. 대량 득점 아니면 스틸인데 해주셨는데. 네, 지금 조금만 네, 더 좀 들 잡아 달라고 한 것 같고요. 네, 김은정 선수의 마지막 샷. 이엔드 마지막 샷. Without last rock, Eun-young Kim for last stone. 네, 이번 중계는 선수 목소리가 안 들린 건가요 해주셨는데. 네, 지금 저도 못 듣고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면 이거 너무 좀 바깥쪽인가요? 최대한 안쪽을 막고라도 들어가면 훨씬 좋습니다. 아, 네. 충분히 방어를 네, 대량까지는 안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not bad, not bad 해주시고 있는데. 근데 계속해서 좀 강한 웨이트를 피했거든요? 네, 굿샷이네, 놓였던 샷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절대까지는 좀 아니고. 이 점도 좀 나오기는 쉽진 않아 보여요. 대량 넣고 1점도 힘들 때 내주셨는데. 1점 1점을 지금 좀 따려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쳐도 얇게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위에 노란 거 걸리면 해주셨는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2점 스틸이나 1점 스틸 가자 해주셨는데. 근데 뭐 이원재님 말씀대로 나오면은 1점 스틸이 되는 거고. 일단 상대는 1점을 노리는 것 같은데. 네, 정타 맞아 주셨는데 또비님. 네, 일단 라스트락 맞고. 오, 그쵸, 1점 획득에 성공하는 팀 스타우스입니다. 어, 네, 그 역시 뭐. 네, 막샷에 실수는 없었고요. 근데 그래도 뭐 네, 또 계속해서 뭐 광고가 나오는 타임인데요. 네, 근데 1대1이기 때문에 굉장한 박빙 경기라고 볼 수 있고.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스투셀스 지금 그쪽 지역의 컬링장 컬링클럽 소개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저
잠시 좀 틀겠습니다. You go up the hill and you're in the junction, all the funky shops, cafes, one of my favorite areas in the city. And you know what? This home is quality. We have a solid detached brick, beautiful house. We have three bedrooms, three bathrooms, a stunning addition off the back with a huge living room. You go upstairs, we have cathedral ceilings in the prime bedroom. It has a wood-burning stove. We have a gorgeous stone fireplace in the living room. Kitchen's done, hardwood floors, crown molding, a sauna in the basement for those winter nights if you want to go in the sauna and get warm. And we have two exits in the basement. Tons of potential, apartment, in-law suite, so much. You know what, uniqueness, you want cool? This house is super cool. On the main floor, we have a Gothic style stained glass window from a demolished church in Quebec. In the prime bedroom upstairs, a gorgeous 19th century stained glass window shipped imported from Ireland. So cool, we have a ton of skylights, a ton of light. If you want light, this is the place. Also, oh my God, I'm afraid of the best thing. Backyard, private drive, concrete garage, beautiful, serene, idyllic setting.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시고 네 팀킴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일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아마 샷 한 두세 개 던졌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1대1이고요. Third end just underway. Really nice shot from Delaney Shaw. She's come to play this morning. She made a couple of nice shots in that last end. A really fantastic hit and roll in the first end. 네, 샷이 두 개 던져진 상태고. Great start. Papa Strauss must be happy. I think he's watching in the stands. 네, 아마 센터 가드를 세우고 그 뒤로 들어갔는데 많이 못 가는 것 같고. 한 개는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네요. Team Kim now with the hammer. 네, 한 개가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Really nice draw there. 네, 확실히 근데 이게 광고 나오는 타이밍이라 네, 들어가다가 걸린 건가 하셨는데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일단 네, 그래도 지금 샷이 매우 굿샷이 나왔고 네, 제가 선영 선수님만 좋아했지 컬린이나 혹시 어떤 대회인지 간략하게도 알려줄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뭐 정말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투어 대회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이 이제 뭐 올림픽 뭐 세계 선수권 등도 중요한 대회지만 이 컬링에서 좀 그래도 그 팀들이 나가는 대회, 그러니까 국가가 국제 대항전이 아니고 팀들이 나가는 대회에 그랜드슬램이라는 대회가 있어요. 네, 그랜드슬램을 이제 나가려면 이제 랭킹을 좀 높이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그 랭킹 포인트가 이 투어 대회들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 투어 대회 중에 하나에 지금 참가하고 있고 그 뭐 이어서 다른 대회들도 순서적으로 아마 나갈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상대도 프리즈를 잘 붙여놨습니다. 스트라우스 팀 경기는 사실 좀 저도 생소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 랭킹이 22 초반권이니까, 네. 그래도 팀 사실 뭐 팀킴보다 지금 현재 뭐 현재 랭킹이 모든 걸 대변해 주는 건 아닌데 일단은 랭킹이 더 높기 때문에 네 리그보다는 그러니까 여러 투어 대회 중 하나 그러니까 참가 팀을 받아서 열리는 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조금 설명하기가 좀 힘들긴 하네요. 이게 근데 그래도 피터슨이 지금 한 10위권 정도 있었나? 그래서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이런 대회는 돈을 지불하고 나가는 걸까요? 하셨는데 이게 뭐 대회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죠? 뭐 랭킹이 높고 인기가 많은 팀은 테니스나 골프 같은 투어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시는, 아, 네. 비유를 정말 잘 해주셨네요. 네, 대찰출님이. 딱 테니스랑 딱 테니스 생각하시면 될 거. 테니스 잘 아시는 분들은 테니스는 사실 뭐 거의 국가대항전이 유명하진 않으니까 돈을 지불한다는 게 이게 대회에 따라 좀 다른데 another red stone in the top of the eight above that. Things starting to get a little congested in the house for Team Kim. I think that's why they're looking the situation over. 그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아실진 모르겠는데 엑스타우스가 팀킴보다 높아요. 지금 현재는 21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의성 WCT 의성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것도 투어 대회 중 하나거든요. 한국에서 했을 뿐. 이제 그때 뭐 외국 팀들 이렇게 하면은 근데 외국 팀들 부르는데 그냥 의성 와라 하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좀 돈을 주면서 초청해서 오기도 하면은 굳이 돈을 내고 온다기보다 돈을 받고 오는 대회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근데 보통 캐나다에서 한 대회고 하니까 돈을 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지만 돈을 받고 나가는 건 아닐 것 같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의정부에서 투어대회 존버라고 하셨는데 네 뭐 언젠가는 좀 했으면 저도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상황이 아 여기서 하나만 더 미스해주나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maybe even negotiate a steal in this end. 제가 지금 이 대회를 진짜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참가비가 있죠. 네. 보통은 참가비가 있는데 이 대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그리고 보통 뭐 1위 하면 상금도 있으니까. 네. 일단 근데 충분히 지금 막 막혀 있진 않거든요. 물론 돈이 너무 앞에 많이 쌓여서 부담은 서울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긴 한데 역시 아웃턴 그니까 네 오른쪽 라인 시계 반대 방향의 턴을 사용을 합니다. 아까 미국 팀이 하려던 샷을 우리가 한다면 해주셨는데 뭐 그러면 한 뭐 3-4점 득점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가 좀 중요한데 아 근데 아예 바깥으로 빼나요? 아예 바깥으로 일부러 빼네요. 네, 좀 많이 세서 아, 네, 그냥 나갔습니다. 네, 방금은 이제 좀 라인도 바깥이고 약간 웨이트가 있어서 오디도를 건들면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냥 일부러 스위핑을 해서 그냥 지나가게 냅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he straw. They were exchanging hits mostly. 저기 넣기가 참 힘드네 해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이럴 때 또 왼손잡이가 어쩌면 유리할 수가 있어요. Let's see if they can make the adjustment here. Team Strauss looking to lock this one onto those red stones. N 오하나 선수도 알고 있는데 서드가 이럴 때 턴이 인턴이 조금 더 유리할 때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왼손잡이의 장점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좀 이것도 바깥쪽입니다. 너무 쌓여 있는 돌. 사이 공간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확실히 도다 들어가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고 이것도 이거 잘못하면 잼 날 수도 있는 상황. 와 좀 힘들긴 하네요. 네, 또 김혜인 선수랑 양태희 선수 모습 김수민 선수도 나오고 네 네, 김경희 선수도 아 근데 이거는 룸이 나면 살짝 치명타가 올 수도 있거든요. 네, 좋은 샷 필요합니다. 네, 지금 try to get to the inside of the yellow stone if they can. 네, 살짝 어, 좋습니다. 좋은 샷 나왔습니다. Not bad. Shot stone, still that red stone that's covering the top of the button. 네, 준 씨는 1핸드 스틸 당했었네요. 해 주셨는데 아, 또 타스코 타시트를 좀 보고 계신 것 같네요. 저도 좀 보고 싶긴 한데 이 마이크에 키보드 타닥거리는 소리까지 다 들어갈까 봐. Here, if they hit it on the high side, they might just move it in for Team Kim. The tricky thing about this shot is the way to make it is with soft weight. That's the only, also the only way you can chip it in. 좀 작전 선택이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춘신 스트리밍이 없고 컬링전으로 볼 수밖에 하셨는데 그쵸, 컬링전 라이브 스코어만 볼 수 있죠. 네, 돌 겁나 쌓였네 하셨는데 지금 10개니까 지금 나간 돌이 나간 돌이 지금 그러면 4개 상대 합쳐서 총 10개의 스톤들이 지금 앞쪽부터 쭉 그냥 일자는 아니지만 좀 나란히 서 있고 네 다시 오죠. 네 다시 와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기는 시간 제한이 없나 보네 하셨는데 이제 뭐 주최 측에서 타이머를 구해서 하면 뭐 좋기도 한데 보통 투어 대회는 네, 시간 제한이 없죠. 네, 보통 시간 제한이 없고 선수들이 최대한 이제 좀 매너 있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중계 경기는 랜덤인가요 하셨는데 아 랜덤이라기보다는 일단 이 샷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고 오우 네 다행입니다. 1번은 지켰어요.
네, 아마 1번도 같이 놓였을 것 같은데 다행히 지금 1번은 현재 지킨 상황이고. 근데 확실히 이 점을 만들 기회도 조금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근데 일단 사용,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톤도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1번이 조금은 견고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 인턴은 앞에 레드 반 정도 맞추면은, 네, 1, 2, 3번 가능해졌는데 좀, 네, 행복해도긴 한데, 그걸 근데 하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계 경기는 랜덤이냐고 이제 물어보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이 스투셀스 컬링 대회가 원래 그 컬링 존에서 하던 투어 대회가 아니었어가지고 중계 일정도 없었고, 아마 컬링 존 뭐 구독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중계 일정이 갑자기 생겨서 저희도 갑자기 강릉시청, 춘천시청 경기가 중계되고 있네 하고 급하게 잡은 경기가 지금 이번 경기라서 좀 갑자기 잡혔다는 점. 맞추면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네, 이원재님 말씀대로 1, 2, 3번 정확히 만들어냈고 굿샷 와우와 말하는 대로 해주셨는데, 네, 좀 이원재님 말을 좀 말씀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말하는 대로 다 되니까. 네, 어쨌든 네, 행복해도가 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행복해도 통했고, 이렇게 되면 근데 근데 이게 귀찮스톤을 뒤로 밀면서 지금 일자도 다 이렇게 막 서 있으니까 이게 이용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네, 오야 기대되는 것만 해주셨는데, 네, 대량 각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좀 설레반 또 필패니까, 네, 좀 많은 좀 아끼기도 하겠습니다. 와, 근데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은데. 프리즈를 시도하는 것 같아. 이게 굉장히 이걸 리스크가 큰 샷입니다. 벌어지는 순간 그냥 제거하면 4점이거든요? 라인이. 라인이 지금 바깥쪽이긴 한데, 지금 맞고 튀면은 강지수한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맞추려고 지금 하죠? 네. 이렇게 되면 2번을 만들어내는 스트라우스 샷입니다. 네, 이렇게 방금처럼 안 맞추는 게 차라리 낫죠. 와, 이건 한 해 해주셨는데, 그쵸. 지금은 제거를 하다가 아마 뒤에 조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쩌면. 네, 지금 막샤는 기가 막히게 던지고 있어요. 앞선 샷들에서 조금 실수가 있는데, 네. 아마 범퍼보다도 약한 웨이트로 좀 칠 겁니다. 이게 스윙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핵 웨이트 정도 치려고 하지 않을까 싶고. 프리즈처럼 살짝만 믿어서 3점도 좋고요. 아마 한 백 웨이트에서 핵 웨이트 사이 정도 차지 않을까. 네, 저 첫 샷은 그런데 막샷이 진짜 기가 막힌다고 내줬고, 버리는 것도 하나의 선택인데, 근데 버리기에는 2번이기 때문에, 네, 2번이기 때문에 버리는 것보다 그 시도를 해야죠. 네, 1번을 건들 확률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네, 그쵸, 지금 버리기는 아깝죠. 이게 1번에 건들 확률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는 없어요. 사실 저 사실 논의는 게 우리에게. 이거 근데 라인이 조금 타이트해 보이는데 좀 스위핑 필요합니다. 김선우 선수와 김초희 선수. 네, 스위핑 너무 빡세겠나요? 맞고. 네, 이렇게 되면 2점 아닌가요? 네, 2점을 획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키는 점 가자 해주셨는데, 네, 키는 점이 왔습니다. 지금 2점에 성공하는 강릉시청이 되겠고요.
네, 춘신은 안 풀리는 느낌이라고 하는데. 순천 시청도 좀 올라가서 강릉시청이랑 이제 붙는 그림이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엔드마다 광고 뭐 너무해 해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컬링존 뭐 제가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래야 또 컬링존이 유지가 돼서 저희가 컬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어쩔 수 없죠 사실. 조금은 네 감수를 해야겠죠. 네, 춘시 상대가 로스오먼도 잡는 블랙이나 강팀이어서 이제 저 블랙이 지금 경청 1시 한일전 계획 없나요 하셨는데, 아마 1시였나요? 12시가 아니었나? 예, 저는 12시도 알고 있습니다. 예, 블랙 비등하게 얘기했는데 경기를 못 봐서 아쉽해 주셨는데, 근데 지금 블랙이 16이니까, 네, 16이다 보니까 조금 그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네 팀 뭐 중에서는 랭킹이 제일 높기 때문에 사실 블랙이 세다고 볼 수 있죠. 드로우의 테이크보다는 팀킴이 네 애를 좀 먹었다 해주셨는데. 네, 일단 네 12시 경기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이 대회 준결승전이 1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준결승전을 일단 잡아놓기는 했어요. 라이브 스트리밍에 뭐 아시겠지만 대진 미정이라고 지금 써있죠. 근데 한국 팀이 안 올라가면은 안 할 예정인데. 네, 근데 네 12시 하면은 제가 준결승전을 못하기 때문에 네 죄송한데, 근데 시간상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강릉시청이 이기든 뭐 반대쪽에서 춘천시청이 이기든 한국팀이 하나라도 올라가면 네 스투셀의 경기를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뭐 죄송스러운 일 안 하겠습니다. 그냥 아니 어쨌든 준결승전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청 물론 한일전 좀 중요한데, 네 홋카이도 은행이고 해서 fourth end of this 8M game. If you're just joining us, my name is Jason Chang, bring you the action from the ice to your device. Thomas West producing for me. 네, 이번에는 2점이나 쥐고 있기 때문에. 아, 춘시 2점 스틸 당했다고 또 하시니, 이거. 네. 강원 더비는, 강원 더비라고 표현하자면은, 네, 춘천시청이 좀 이겨야 성사가 되는데. 다시 붙이려는 것 같습니다. 춘천시청도 올라가고 강릉시청도 올라가면은 딱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한국인 입장에선. 지금 프리즈를 노리고 있는데요. Well, Team Strauss, they put up the corner guard this end, down by two. They'd like to generate some offense. 네, 살짝 맞고 벌어졌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한데, 네, 그 스톤을 봐도 제거하는 것 같네요. 네, 라인이 개인적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잡은 느낌이 있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네, 아쉽다고 해주셨는데, 네. 뭐,
어쨌든 지금 현재 1번과 2번이었고 이게 들어오면서 네 완벽하게 제거는 일단 했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시간대가 좋아서 그런지 지금 100명 정도 보고 계시는 게 와, 대단하네요. 역시 강릉시청의 인기가 대단한 게 아닌가 싶고 일단 맞고 약간만 롤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살짝 더 갔습니다. 근데 또 뒤에 거 먼저 이제 제거하면서 본인 스톤이 이렇게 되면은 계속 두 개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상대 실수를 조금 노리는 상황이고 네 뭐 제거하고 살짝 오 네 완벽하게 숨은 것 같죠? 영미 was on that Olympic team and I think they all had these larger ovalish or circlish glasses that they wore. 네, 그 앞에다 붙이는 샷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They sold out of those glasses. Whoever was manufacturing them got sold out because they became so popular. 쉬운 거보다 어려운 걸 더 잘하네 해주셨는데 그쵸 사실 히트론이 보기보다 굉장히 어려운 건데 성공을 했고 이제 그래도 그 앞에 붙여놓으면 되니까 네, 어우 지금 열심히 닦고 있는데요 열심히 닦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붙여줘야죠. 붙여주는 게 좋아요. 네, 어쨌든 노안 스톤 조금 앞쪽에 잘 위치했습니다. 네, 그쵸. 나빼 되셨는데 그쵸. 좋습니다. 네, in the fourth end. Rebecca Morrison of Scotland leading Sayaka Yoshimura. 가드 넘어서부터 급격하게 도네오 해주셨는데 근데 막 아주 많이 도는 아이스는 아닌 것 같고 지금 그냥 제 육안으로 봤을 때는 Tabitha Peterson team has really come to their own as well. Now world medalist. 네, 이번 샷은 I think 3 or 4 or 5 years ago they were very good but maybe quite not quite 앞에 레드스톤 맞추면서 네. That can take them into the medal round every time they're out there. 이렇게 되면 네, 아까부터 레인 바깥쪽인 것 같았는데 결과를 보면 괜찮더라고 해주셨는데 뭐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 네 커다 반갑습니다 근데 약간 그건 있어요 강릉시청 선수들보다 좀 릴리즈가 좀 덜 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스트라우스 쪽 샷이 좀 더 떨어진 느낌도 있고
계속 이제 강릉시청 경기를 비춰주다 보면 하승현 선수가 이제 잡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네, 김경애 선수가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정도면 한국 팀에 애정 있으신 것 같은데 하셨는데. 네. 아, 네. 살짝 뒤에 것까지 노려봤습니다만. 네. 뒤에 거는 컨택이 안 됐고요. Got caught in the middle and now 계속해서 어쩌다 보니까 하승현 선수가 좀 자주 보이네요. 네. 엔와나 선수. 네, 이제 왼손잡이 또 투구니까 인턴이거든요. 그, 저 사이도 지금 들어가서 1번을 바로 컨택하려고 하는데, 네, 앞에 걸릴 것 같아요, 일단. 네, 그쵸. 앞에 걸리고, 네, 일단 하나만 제거가 됐습니다. 조금 고민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옐로우 스톤이 세 개나 들어가 있으니까 부담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And with the way the rocks are staggered now, there's really no. 물론 현재 상태에서 끝나면은 포인트가 되진 않아요. 레드손이 1번이기 때문에. 근데 선공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하나만 믿고 가는 건 조금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듣고 싶은데 이게 안 들리니. 네, 김은정 선수의 샷 투구 됐고요. 일단은 가드를 선택을 했는데, 네, 그쵸, 가드한 듯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가드를 선택을 일단 했으니까. 반대쪽은 잼각이 있다고 선수들이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지금 근데 재건을 1번을 받아 보고 있는데 좀 반대편에서 보니까 조금 안 된다고 판단을 했나요? 이게 하우스 안에서 보는 거랑 저 반대편 핵에서 볼 때 느낌이 또 다르기 때문에. 네, 그쵸. 어떻게 쳐도 좀, 그니까, 완벽하게 밀어서, 안쪽으로 쳐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건 쉽지 않거든요. 가드 사이 간격이. 아예 안쪽을 타격을 하긴. 그럼 결국 약간은 바깥쪽을 맞는데, 뭐, 살짝 걸리고 따서, 뭐, 내 거 걸리더라도, 이렇게 갈라지면서 나오면 괜찮은데 아예 그냥 살짝만 밀어버리면 그 방향 그대로 좋지 않으니까 네, 작전을 바꿨죠. 럼백 보나 해주셨는데 카드를 좀 이용하긴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좀 네. 네, 아, 피를 봤나요? 네, 일단은 센터를 확실하게 비워주는 A플레인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냥 센터를 일단 비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노란선을 좀 제거하면서 위험 요소도 없애고 슈터를 아마 살짝 롤을 시켜서 1번, 2번을 만들 려고 할 것 같습니다. 가드가 낫지 않나 해주셨는데 아 아니죠. 가드보다는 지금은 상대 걸 좀 제거해서 위험을 없애는 게 좀 좋습니다. 가드 한다고 아예 방법이 없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주는 것보다는 지금 또 막샷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샷을 성공을 하면은 1점밖에 안 주면 되기 때문에 네. 1번 제거하고 1, 2번을 만드는데 이제 더블을 최대한 안 주는 각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쵸? 맞고 그렇죠. 살짝 더블 약간 그러니까 보실 때 가드가 있으면 네 나이스 샷이죠. 그쵸 굿샷입니다. 굿샷인데 이게 가끔 가드 놓으면은 막혀서 못 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수들은 물론 늘 성공하는 샷은 아니지만 늘 성공하는 샷은 아니지만 이게 돌려서 치는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드를 너무 난만하는 게 좋은 작전일 수는 없고요. 더블은 일단 안 치고요. 그쵸, 방금을 가드를 하면 안 돼, 방금 샷에 가드를 하면은, 괜히 위험 요소가 나올 수 있다. 히트 앤 스테이를 보는 라스트 락일 것 같은데. 네, 떨어지면서, 네, 1번 스톤 제거하면서 1점을 획득하는 스트라우스입니다. 네, 춘시 이득점이라고 또비님께서 말씀을 또 해주셨고 네, 일단 좋습니다. 네, 또 광고 타임인데 광고는 제가 좀 트너만 놓고 여기서 이제 1점을 막았으니까 2점만 따면은 확실하게 조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네 검문화면이 네 지금 네 컬링존 측에서 조금 네 화면 아마 원래 광고가 좀 나와야 되는 영상인데 제가 손은 제가 일부러 내린 거지만 지금 조금 문제가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니도 안 나오고 있고 네, 조금 네, 검은 화면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 네 네, 이제 나오네요. 아, 또 근데 이러면은 괜히 광고 나오다가 또 샷 한 세네 개 또 던지고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금 계속해서 제가 김선현 선수 샷을 본 기억이 없거든요? 거의 일단은 아마 컬링전에서 조금은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2점 따면은 조금 승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울 선여 선수님이 샷도 보고 싶다. 뭐 저도 보고 싶은데 아마 뭔가 좀 계약이 돼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아마도 그런 예상을 조금 하고요. 지금 네 뭐 제가 뭐 음소거를 시켜놨기 때문에 소리는 안 나오겠지만 네. 뭐, 전화번호 나오고, 뭐, 다 나오네요. 네, 선없다, 선호, 울선형 샷 해주셨는데. 김선현 선수가, 뭐, 당연히 팬, 뭐, 모든 선수들 팬이 많은데, 굉장히 팬이 많네요. 네, 조금 이제 네 계속 나오던 영상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기도 한데 네. 그래도 뭐 다르게 생각하는데 원래 뭐 못 보는 거를 컬링존 덕에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고맙게 생각을 해야죠. 지금 이제 5핸드인데요. 네, 그렇죠. 지금 벌써 Those lead rocks being thrown. 이 몇 번째 스톤일까요? 8 end games as you might recall extra ends if required. 네, 많이 던졌네요. 해주셨는데 2, 3, 4, 5. 네, 지금 세컨의 샷으로 보이죠? 김초희 선수 샷부터 나오겠죠? 네, 바로 피를 시도를 합니다. 김선현 선수 성격이 조금 인싸 성격으로 알고 있는데 Then there's the Stu Cells under 18 Tankard and Barry for younger teams. 네, 인싸 성격으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샷을 볼 수 없다는 거. 좀 아쉽고. 네, 기사도 제대로 한 줄 안 내는데, 이렇게 중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해주셨는데, 뭐,
역할이 좀 다른가? 저희는 이제 컬링의 최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스토리와 그리고 뭐 중계 뭐 이런 걸 다루려고 노력을 하는 이제 네, 미디어고. 사실 뭐 대한컬링연맹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니까 선수들 이렇게 전지훈련 나가고 하는 게. 뭐또 역할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저희가 저희 자리에서 할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시청합니다, 여러분. 네, 저도 일단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은 뭐 제가 뭐 뷰수를 막 저희가 뭐 이거 컬링 많이 본다고 사실 막 몇천 명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0명은 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네요. 실수가 없으면은 비슷한 지금 구도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더 핀을 보는데요. 네, 덕분에 행복합니다 하셨는데, 네, 저희 또 이렇게 아이디 일단 이거 필네 계속해서 이전과 비슷한 샷. 김초희 선수의 샷은 두번다 필이고 필이 됐고, 네, 이렇게 던지면은 샷 성공률 100%, 네, 기록지에 기록이 됩니다. 필이 의도였고 필을 성공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근데 좀 아이디 이제 사실 조금 새로, 뭐, 많이 보이시던 분들도 보이지만, 네, 좀 새로운 아이디도 많이 보였네요. 좀 간만에 제가 이렇게 해서 그런가? 한번더 가드를 아마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약해 보이긴 하는데. 근데 가드가 가깝지 않을수록 조금 더 이용을 해서 뭐 넘백을 치든 뭐 하든 좀 힘들죠? 이용하기가. 한번더필 가나요? 네, 한번더필 갑니다. 네, 김경희 선수의 샷. 네, 필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가지아 해주셨는데, 여기서 또 춘천시청과 강릉시청의 경기 한번 더 보고 싶은데, 아마 작년 투어 대회 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또 춘천시청과 경기도청이 또 투어 대회에서 만난 적 있거든요. 외국에서 하는 한국 팀끼리 경기하면 뭔가, 네, 선수들도 뭐좀 즐거울 거고. 네, 약간 라인이 바깥쪽인지 수입해주면서, 오, 이거 완전히 못 가리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네. 옆 시트 경기가 갑자기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춘시 화이팅 해주셨는데, 네, 지금 PTG인으로 지금 조종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좀 춘천시청 경기가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3대 2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타시트 경기도 보여주고 있는 네. 네, 어떻게 알고 지금 조종에서 네, 반대쪽 춘천시청 경기도 잠깐 보여줬던 네, 모습입니다. 지금 3대 2군요. 옆 시트 경기가요. 네, 어지럽긴 하죠. 근데 뭐 네, 갑자기 앵글 조정을 이렇게 하는 컬링존에서 이제 해주셨고 지금 점수는 똑같네요. 점수는 둘 다 3대2, 양쪽 시트가 다 3대2. 네, 13대 3이면은 뭐 추천시청이 아주 그냥 패고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아니었던 점수 차였고. 그쵸. 네, 그니까 둘 다 3대2인데, 추천시청 쪽은 추천시청 2, 여기는 강릉시청이 3. 그쵸. 네. 가드에 걸렸습니다. 그죠. 제가 아까 이 화면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전경을 보여줘서. 네, 좀 할 얘기 없었는데. 이러면은 네, 1번이 지금 옐로우고요. 레드를 조금 제거하려고 하나요? 네, 상대는 어떤 또 샷을 할지. And it's of course an unofficial world championship, but you have to play left-handed. 네. I've always wanted to play in it, but I haven't quite. 전경은 한번 비춰줬던. 야, 컬링장 넓다 하셨는데 여기는 몇 시트인지 모르겠네요. 가드는 걸리지 않았고 맞고 오 완벽한 샷을 지금 보여줬네요. 이런 곳에서 컬링 배우면 배울만 날 듯 해주셨는데 뭐 넓이가 중요할까요? 네, 걸리지 않았고. 아, 우리나라에서는 의정부 컬링장이 제일 크죠. 6시트. 일단 1번에 있어서 조금 백가드라도 제거해서 다음에 샷이라도 좀 노려야 되는데, 아, 지금 샷이 두 개밖에 남지 않은 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두 개밖에 남지 않아서. 어떻게 또 해야 될지. 네, 은정훈 선수님 화이팅 해주셨고요. 네, 위기 구먼 해주셨는데 또 뭐 후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아주 큰 위기가 아 이거 근데 이렇게 되면 바깥쪽을 맞으면 네 그래도 다행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좀 백가드가 조금은 없죠. 왼쪽에 백가드는 없어졌어요. 다행히 왼쪽에 백가드는 다행히 없어져서 pretty tough for Team Kim to score if they put up a good guard here. Right on the center line. Right now Team Kim, I think they can see enough of that red stone that was just thrown to make the red yellow. Yeah. 네.
드로우를 또 봐서 1번과 2번을 차지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아직은 이점 가능. 상대방이 실수만 해주면 해주셨는데 그쵸? 취향만 피하자 해주셨고 가드를 하나요? 어 1, 2번을 만드는 게 아니고 가드 하긴 좀 부름이 좀 짧긴 했어요. 네 가드도 그러니까 럿백을 막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빨간 스톤으로 뒤에 1번을 제거할 수 있다고 봤던 것 같아요. 럼백을 지금 오른쪽이 빨간 스톤으로 치면 어떠냐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가기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The rock curled a hair too much and so there might be an opportunity 잘못하면 스틸이 내주셨는데 그쵸 근데 지금 남은 핸들을 생각했을 때 스틸을 스틸을 좀 줘도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게 결국 짝수 핸드의 후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리스크가 어쩌면 있을 수 있지만 네, 김은정 선수 오 이거 될 것 같은데요? 가능해 보이는데 아하 네 아 좀 아쉽네요 이렇게 되면은 1점 스틸로 기록이 됩니다 네 좀 아쉽게 네 5엔드에는 스틸을 허용했지만 네 그냥 엔드 플레이에서 Hey guys, welcome to the Sucell team's brand new listing and you know what I've always said the four key things of 네 엔드 플레이에서 후공을 잡은 게 좋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6, 7, 8 이제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 남았는데 두 번이 후공이니까 1점씩 주고 받으면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틸을 이제부터 스틸 절대 내주면 안 되고 블랭크도 좋은 선택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이 상황이면 그냥 사우스 다 비워져 있어서 블랭크 가능해도 그냥 1점 따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이제 아마 뭐 당연히 생각 뭐 그런 생각 하겠지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을 거야. 엔드가 이제 이번 엔드가 끝나고도 두 개가 남으니까 막 6엔드 했으면 여기서 블랭크보다는 1점에서 따는 게 낫겠지 이런 생각. 그죠? 제 정확한 승률은 모르겠는데 보통 승률이 높을 겁니다. 뭐 선수들의 선택이니까 그거야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네, 네 킴 파이팅이라고 또 적어주셨고 블랭크가 나와도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1점을 따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어차피 엔드수는 정해져 있거든요 엑스트라는 뭐 덤이니까 일단은 남은 엔드에서 절대로 스틸은 주면 안 된다는 거. 그 제일 좋은 거는 이번 엔드에서 3점 이상 득점하면 정말 좋겠죠. 2점도 좋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점이라도 따면 좋다. 2점도 진짜 좋다. 2점 진짜 베스트.
3점 이상 딴다? 그럼 거의 이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점 정도, 만약에 3점 이상 따면 경기를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좀 왔으면 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 광고가 거의 끝날 시간인가요? 춘천시청의 모습과 강릉시청의 모습이 둘 다 보이는데 오! 춘천시청은 2점을 스틸을 했나 봅니다. 네, 2점을 스틸을 했습니다. 확실히 네, 그렇죠. 춘천시청에게는 이 스틸이 필요하고 강릉시청에는 스틸을 주면 안 되는 과제가 이제 필요한데요. 네, 간만에 김서현 선수의 딜리버는 못 받고 샷은 보이네요. 네, 김서현 선수가 이제 샷을 날리는 장면은 못 봤지만 방금 어떤 샷을 던졌는지 보였다는 거 네, 볼 수 있겠고 네. 지금 네, 사이드 가드 하나와 이제 그 뒤도 커버 라운드를 시도를 했고요. 잘 성공해 줬고요. 상대는 이제 네, 뒤도 코머 라운드 시도하는데 어디까지 갈까요? 오, 네, 이러면은 저희한테 좋죠. 아, 근데 아까 샷이 T라인을 좀 많이 넘었네요. 저는 약간 걸치면서 넘어갔다고 했는데 아, 조금 뒤로 가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센터부터 제거를 하는 김은정 선수. 네, 김초희 선수와 김은정 선수 대화를 좀 충분히 나눈 것 같고요. 네, 일단 피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사이드가 어쩌다 보니 투가드가 됐고요. 네, 이제 가드 뒤로 우디스톤 앞에 붙이는 커먼 라운드를 시도를 합니다. 이게 근데 딱 붙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살짝 모자라게 오거나 가드 걸리는 게 좀 좋긴 한데 우리 입장에선 스위핑을 오! 네, 좀 모자랐어요. 이러면은 가드가 된 셈이 돼버렸습니다. 타임아웃을 쓰는 강릉시청이고요. 이제 임명숙 감독님이 내려오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명수 감독님 내려오셨죠?
물론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작전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제거를 보는 것 같습니다. Time out was just called there and the coach came down. I mean, this is a very important situation. It doesn't seem like 네. super complicated right now. But we're in the sixth end of the tie game. 네, 이명석 감독님 다시 올라가셨고. With the hammer, that's a critical end. It's an even end. You want to get a good outcome here. Try to get two points. 네, 상대 팀도 누가 내려온 것 같은데 뭐지 해주셨는데 아마 투어대다 보니까 조금 뭐 이럴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I think the other option that they had maybe there were two other options that they were looking at. They could have maybe drawn around that corner guard again. 네, 계속해서 third shot. See what Delaney does with her own shot stone whether they're going to be 네, 저도 이건 저도 처음 보긴 하는데 투어대다 보니까 그런 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오, 좋아요. 이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1번인가요? 그랜드슬램 같은 경우는 타임아웃이 두 번으로 또 알고 있는데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좀 그런 이제 국제대회 룰보다 약간은 조금 좀 풀어진 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김경애 선수의 샷인데요. 네, 좀 안전한 플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거 세면 안 되는데요? 아, 이렇게 되면 네, 약간 예상 못한 실수가 나왔습니다. 아, 조금 아쉽네요, 이거. 이게 대량 득점을 하려면은 가드 뒤로 숨을 수도 있는데 안전하게 2점 플랜으로 갔는데 아 너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뭐 상대가 어떤 샷을 하는지 봐야죠. 이제 왼손잡이 선수인 앤 오하라 선수 네, 스트라우스 팀도 좀 센가요? 김정은 선수가 스윕하는데요. 아, 그래도 저 샷에 앉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컨택을 노리긴 하네요, 앉기보다는.
네, 맞고 1, 2번을 만들면서 네, 좀 2점 기회를 노리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샷, 이 전 샷을 실수한 만큼 조금 중요한 샷이 될 것 같고. 네, 김경희 선수. 근데 지금도 조금 세다는 신호를 준 것 같은데. Trying to hit and roll away. 아, 이러면 나갈 것 같아요. 네, 더블 테이크아웃 느낌이 됐고, 네, 스톤은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에 붙이지 않을까요? 네, 우리 스톤 앞에 붙이는 샷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네, 괜찮아, 괜찮아 해주시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뭐. 네. 이번 샷에서 만약에 좀 실수가 나온다면 네. 아, 좀 제거는 좀 까다롭게 됐어요. 네, 춘씨 좋다 해주셨는데, 네, 지금 상황 상황 괜찮아 보이고요. 네, 팀킴 화이팅 해주셨는데, 뭐 장단점이란 게 다 있는 거지만 이렇게 사이드로 간다면 마지막에 그냥 1번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쉬울 수 있어요. 네, 만약에 그래서 1점이라도 따서, 네, 이구도 맞습니다. 이구도면 1점이라도 딸 수 있고, 그러면 다음 엔드에 1점을 줘서 마지막 엔드에 이제 좀 승기를 가져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재건을 좀 보나요? 근데 너무 좀 안 보여서. 앞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앞에 있는 노란 스톤을 제거했고요. 네, 1번 스톤을 만들었습니다. 1번 스톤을 제거하고 오히려 스테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히트하고 약간 좀 왼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히트는 오를 볼지 아니면 히트했을 때. 오, 근데 좀 타이트하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더블을 모을지 아니면은 그냥 간단하게 히트 스테이를 볼지. 더블을 보는 것 같긴 한데 승기를 확실하게 잡을 수도 있고요.
and where they left the shooter. 네, 더블을 만약에 시도한다면 그냥 그만큼 네, 성공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블이 될지. 이거 근데 많이 바깥쪽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안쪽을 맞아야 되는데 맞고. 이러면은 네. 조금 얇았어요. 조금 더 두꺼웠어야 되는데. 이러면 1점 스틸. 제가 근데 스틸만 안 당하면 된다고 했는데 아쉽게 지금 스틸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2점을 따야겠죠. 네, 잠깐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네, 2점 따고 스틸 가자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은 스틸을 해야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높아지고 물론 뭐 2점을 따고 1점을 주면 엑스트라도 있습니다만 2점 땄으면 참 좋은 구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고요. Hope everyone's having a good morning if you're in North America watching. Good evening if you're out in Asia. 네, 지금 현재 근데 뭐 구도는 좋네요. 커먼 라운드 제대로 들어갔고 네, 상대가 잠깐 실수샷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Center guard up for Team Strauss. They like to force Kim to take a single here and have Hammer going to the last. 네, 김서영 선수 샷 네. 두 번째 샷이죠. Well, either score multiple points here or blank the end and hold hammer going into the last. 네. 오. 조금 더 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These are your quarterfinal 네, 좋은 구도 나왔고. 2023 Sucells Oakville Tankard. That means there's a semifinal and a final coming up later today. The semifinal is scheduled for 12 p.m. It's the men's semifinal game that will be featured. 네, 한 번 더 프리즈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And then the women's and men's final, that'll be up at 3:30 p.m. All Eastern time. 약간 라인이 네, 아예 안 맞추고 그냥 뒤로 보내려는 것 같죠? 그러시고 네. A couple of missteps here in this 7th end for Team Strauss. That rock was supposed to 지금 충분히 좀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Was definitely heavy, closer to back 12 weight. Yeah, 김경희 선수가 김정 선수 쪽을 가서 잠깐 얘기를 하죠. 네, 이건 기회라고 또 해주시고 계신데. That simplifies the end. Or you can try to be very aggressive here and maybe play this hidden roll, sit three behind cover. You can even stack a third rock on top of two red ones if you wanted to. Try to sit three behind that center guard. You won't be second or third shot, but they'll be right in the line with backing. 오, 네. 맞고 들어가는 샷을 보나요? 네. 두 개 다 나가는 건 아니어도 맞고 센터로 놀려서 붙는 정도만 돼도 좋을 것 같은데 해주셨는데 일단 맞고 근데 변수를 좀 없애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돌을 이용하는 것보다 그냥 내 돌을 세 개 만들겠다. 이제 포지션이 좋아요. 지금 1번이 거의 버튼 쪽 뭐 버튼 쪽 문 건 아니지만 그 있고 근데 인아웃의 라인을 쓰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아, 네, 이러면은 그냥 색깔 바꾸기밖에 안 되는데 잘못하면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아 살짝 삐져나오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좋은 샷 만들어냈고요. 일단 가드부터 부수죠. 지금 뭐 선공이긴 한데 지금 본인들한테 좋은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가드부터 피드 하는데 아마 넘백도 네 일단 넘백을 보면서 네 넘백보단 그냥 필로 넘어갔습니다. 좀 이상한 생각을 해주길 바랬는데 정석대로 간다고 네 정석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네 가끔 또 이런 상황이 나오죠. 그 후공이지만 센터를 공략하고 선공이지만 센터를 부수는 네 아까 못 땄던 3점을 지금 따려고 하는 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초희 선수 여기서 가드 좋은 위치에 세워주면은 충분히 좋은 샷 네, 좋은 구도 가능합니다. 아 근데 조금 긴가요? 팀킴 후반에 강하니까 해주셨는데 아 이거 이건 들어가는 것보다 아 안 들어가는 게 좋은데 아 딱 저 위치에 조금 앞으로 빼고 싶네요 스톤을. 아 이러면은 와장창 하면은 좀 많이 나갈 수 있거든요. 뒤에 노란 스톤 때문에 또 잼날 수는 있긴 한데
아, 딱. 그러니까 이게 라인은 좀 좋은데 웨이트가 좀 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어도 넘백으로 해도 이거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드로 하면 실수가 나올 확률이 높지만 지금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실수샷이 나올 일이 많지 상대적으로 좀 없기 때문에. 네, 춘천시청 6대3이라고. 어우, 네. 저희 게임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현재로선. 네, 일단 몇 개까지 살릴 수 있을까요? 오우. They 네, 오, 네, 방금. 네, Not 히메인 bad. 선수가, 네, 아이, 저도 웃음이 나왔네, 모르고. 네, 좀 위험할 뻔했습니다. 네, 웃긴 했지만. We'll 네. have a chance to play another double on 깜짝 those red 놀랐어요. stones now that are grouped together. So it's a good shot there. 그두 개가 남아있는 건 다행입니다. 근데 이게 일자가 아니라서. 네, 혜인 선수 깜짝 놀랐죠? 일단 이제 가든을 세우는 구도보다는 그냥 제거를 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뭐 2점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네, 치저나 보내주셨는데, 네, 그쵸, 테이크를 하고 있고요. 이러면 이거는, 아, 네, 좀 의식을 했나요? 컬을? 아, 네. 아, 좀 아쉽습니다, 이거. 아, 이러면 시도. 아, 이게 참좀 아쉽습니다. 네, 부름 내렸었다고 해주셨는데, 네, 아, 풀 장면이 나온 것도 아닌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하셨네요. 네, 방금 좀 아쉬웠고, 이러면은 더블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것도 나가야. Great shot there, and look at the roll, the separation on those yellow stones. There's no double right now. The only thing아, you can 근데 do이게 is 슈터라도 나갔으면 어떻게 keep those블랭크라도 angles 유도할 from수the other 있을 것 side. 같은데, 이게 Try to keep지금. those stones again. Maybe get a double later on this end. Keep the blank alive, but 네. there's only 아, 이게 인아웃을 three stones치다가 left between you조금 and the gutter. 실수가 나와서 Get그런다고 the kill 생각하는지 now. 모르겠는데. Have a chance for the double on the next shot 인턴으로 again. 봅니다, 이번에는. Hopefully an open shot to blank on his last. 지금까지 아웃턴으로 쳤었는데, 근데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인턴을 봤을 것 같거든요? 아, 맞물렸어요. Another miscue by the team in third. That rock, I think, rolled off the rings, indeed. 네. 근데 아마 이렇게 될까봐, 그러니까 스톤이 바깥으로 빠질까봐, 인아웃을 썼을 거예요, 그 전샷이. 왜? 저도 좀, 아, 아마 너무 뻗는다고 생각해서, 사이드 쪽 라인은 이렇게 하나 보다 했는데, 아, 조금 아쉬운 게, 거기서도 미스가 좀 나온 건 아쉽긴 합니다. Well, big shot coming up here for Delaney. She puts this in the rings, splits the rings, and the force will be a likely outcome in this end. 스톤 원래 3개는 몰라도 I'll 지금 give her사실 a hammer and a 위스톤이 high game coming home. 남았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네, 스트라우스 실수가 나와주면은 Shot on time. 저희에게는 좀 Gotta get this one to행운이 the될 rim수도 first. 있을 것 Ideally, 같은데요. double with the other yellow stone. This one's coming in a bit웨이트가 deeper than that. 오, 이거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면 내보내면 나갔나요? 네, 이거 나갔으면 블랭크 가능하죠. 너무 고맙다고 지금 네 해주시고 네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블랭크 노려서 다음 경기에 아 다음 경기가 아니죠. 다음 엔드에 2점을 따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은정 선수의 샷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어쨌든 서로 양팀 서로 좀 실수하는 네, 춘신은 분위기 괜찮다고도 해주셨고 네 반대 시트도 블랭크 고도가 좀 나온 것 같고요. 이러면 아직 희망이 있고요. 네, 초반에 걱정했는데 춘신은 오히려 분위기를 반전했다고. 그렇죠. 사실 근데 지금 당장 있는 그랜드슬램 티어 1에 가까운 건 춘천시청이긴 하거든요. 조금 더 동기부여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이거는 뭐 필로 이건 진짜 나오면 안됩니다. 나오면은 정말 매우 아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Now it is an open hit. Blank attempt for Team Kim. Last stone, seventh end. Looks really nice. Sweeper's just cleaning it down all the way. There's the contact. Shooter rolls out. 네, 좋습니다. 이대로. 네, 어쨌든 이제는 뭐 2점을 스스로 따는 방법밖에 없어요. 진짜 쉽지 않네. Hey guys, welcome to the Soucel team's brand new listing. And you know what? I've always said the four key things of real estate are location. 네, 진짜 쉽지 않죠. 그래도 상대도 기회를 못 잡았다는 점이 좀 그 점을 좀 파고들어요. 상대가 못했으면 이번에 반대로 8엔드에 우리가 잘하면은 그 상대가 실수했을 때 2점 이상 가져올 확률이 높잖아요. 네 아저씨 정들겠어요 해주셨는데 네 그쵸 네 네 저 만난 적도 없으신 분인데 만난 적 있는 것 같네요 마치 네, 좀 광고 타임인데 이렇게 보시면 네, 만약 1점만 따도 팀 스틸 잘하니까 희망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해주셨는데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셋업 스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이 광고가 끝나는 시점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셋업이 돼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같은 광고가 나오다 보니까.
네, 뭐 제가 너무 TMI적인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메이웨더랑 파키아오 광고가 파키아오 경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네, 좀 많이 유명했었죠 세계적으로. 그때 맥콜 광고가 거의 계속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네 맥콜 좋아하지도 않는데 오늘 하나 먹어야겠다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좀 그런 느낌이 아닌가. 아마 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컬링 클럽 주변에 관한 주변 시선에 관한 아마 광고일 것 같아요 아마. 아 이건 뭐네 그쵸? 저희 입장에서 살 수가 없죠. 그래도 이제 컬링존이 사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니까 네 뭐 광고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 What an exciting game if you've been tuning in. 네, 춘천시청은 거의 승기를 잡은 듯 보이고 강릉시청 과연 아직도 셋업샷이 안 보인 셋업샷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일단 괜찮아요. 이 샷만 잘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상대가 지금 센터가드가 센터 드롤 제대로 못했고요. 네, 마지막인데 제발 2점 따서 이겨줬으면 좋겠다고 해주셨고 네 좋습니다. 살짝 뒤로 갔나요? 어쨌든 나쁘진 않아요. 네 그쵸 2점이 필요합니다. 네 김성현 선수가 그러니까 지금 못 본 샷도 많잖아요 사실. 근데 체감상 큰 실수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엔드도 일단 실수 없이 잘 해줬습니다. 네, 지금 일단 센터로 향하는데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지키는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점, 3점 차이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1점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good shot there. Now Team Kim, they've got to make a decision whether they're going to 방어를 충분히 해야죠. Make a play on the guards. 네, 젊은이가 양보 좀 해주길래 스트라우스 했는데 그 지금 스트라우스 나이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probably rolling it to the left-hand side from the player's angle or the floor's angle. 네, 김초희 선수 샷입니다. 아, 23산이네요. 네, 지금 어허. 네, 제발 이겨주세요. 출근 시간 5시간 남았는데 안 자고 시청 중이라 이왕이면 이겼으면 네, 이겼으면 뭐 좋겠다는 말씀이시겠죠? 네, 잠 5시간 남았으면 와 새벽 출근이실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컬링을 이 정도도 좋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드리고. 한 번 더 들어가나요? 오, 네. 네, 살짝 넘어진 장면 나왔고. 부상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 아이스 컨디션에 따라서 가끔 이제 신발 좀 미끄러질 때가 있어서 미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같은 신발이어도 지금 이 구도면은 좀 정리를 해주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의논을 좀 하죠. 이제 세컨의 막샷인데요. 일단 좀 강하게 쳐서 해결 좀 해주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되나요? 맞추고 맞추고, 그렇죠. 더블까지는 아니고, 네, 좋습니다. 일단 가드 뒤도 두 개를 숨겨놨고, 네, 두 개를 컨택을 하고 이제 하는 것 같긴 한데, 더블까지는 올린 건 아닌 것 같고, 샷의 세기 안에 타임아웃 보조죠. 아, 근데 지금 우리 가드긴 한데, 센터 가드가 하나, 있다는 게 살짝 좀 껄끄럽긴 한데. 네, 커먼 라운드를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보고. 치고 들어가는 거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한번 하는 것 같고. 근데 치고 들어가기 힘들지 않나요? 지금 사이드 가드가 하나 있을 텐데 앞에. 그쵸? 임명숙 감독님도 내려왔죠?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타임을 쓰면 상대팀 감독도 내려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임영수 감독님도 지금 네, 다시 올라가셨고. 근데 이거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네요. 타임 쓸 때 그냥 동시에 같이 주는 거. 물론 이 그냥 공식 대회에는 적용 안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임영수 감독님 옆에 김영미 선수인가요? 살짝 흐리게 보이긴 하는데. 네. 앤오아다 선수 투구했습니다. 서드의 첫 번째 샷. 커먼 라운드를 시도하는 것 같은데 약한가요? 약하면 기회인데. 아, 막 아주 약한 것 같진 않고. 우리 입장에서 답답한 거 들었지만 센터 가드 하나만 치우고 싶다 했는데 지금 1번, 2번, 3번이 상대 스톤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센터 가드까지 있으면 사실 아, 좋진 않은데 왜 넘 뺏고나요? 넘 백을 봐서 네. 김경희 선수. 네, 김경희 선수 별명이 또 그 테이크아웃, 네, 그쵸. 테이크아웃, 원래 그 아메리카노 김경희요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고 저, 저 노란 스톤을 맞춰야 되는데 아 이거 일단 아 네 좋아요 일단은 2번은 만들었어요 네 2번 만들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1번만 옐로우고요 네 하우동이님 반갑습니다 커다 지금 뭐 스킵 샷도 중요한데 서드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스킵에게 넘어가면 좋거든요 네. 과연 오, 좀 세 보이는데요? 네, 팔핸드 게임입니다. 네. 오, 이러면 They're trying to work it over to guard a piece of the shot stone. 붙었어요. 그 완전히 못 가려서 이거는 바로 그냥 근데 조금 세 보였는데 막 생각보다 앞에 멈추긴 했는데 원래 가드였기 때문에 봐도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1, 2번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최소 1번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뭐 근데 저걸 아웃을 시키면 1번은 되겠죠, 최소. 네, 지금 일단 라인이 중요하죠, 더. 네, 하승현 선수도 지나갔고. 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네, 맞고 아, 네. 네, 일단은 1번만. 네, 춘 씨는 지금 거의 이긴 것 같고요. 이러면 한 번 더 커먼 라운드 시도할 것 같은데 이제 스킵 샷입니다 이제 지금 상대 입장에서도 제거를 하기 늦었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된 것 같기는 한데 과연 네 주자시청은 승리를 한 것 같고요 이제 강릉시청 어떻게 될지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까지 갈까요? 오, 그죠. 좀 밀어내야 돼요. 조금 더 밀어내야. 네, 좋습니다. 드로우를 보내요, 바로. 네, 드로우를 이제 하죠. 턴을 좀 고르는 샷을 네 아웃턴이 좀 더 각이 있다고 봤는지 네 지금은 충분히 2점이 나올 수 있고요. 네, 코너 1, 2번이 아깝긴 한데 근데 지금 어차피 2점만 따면 되기 때문에 네. 대량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잘 붙여서 인턴으로 하네요. 네, 인턴으로
이제 좀 잘 가려서 드로우를 하면은 충분히 2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 좀 세면 안 되는데 이 샷은. 아, 좀 센가요? 아, 티 앞이 좋긴 한데 이건 아 이러면 네. 근데 조금 벌어진 게 아쉽습니다. 차라리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는 대충 제스처도 봤을 때는 좀 티 앞에 놓으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상대도 마지막 샷이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합니다. 재건을 보나요? 가드에 좀 걸리면은 이게 저 입장에서는 럭키긴 한데. 과연 center guard to sit 1-2. We can sit 1-2. It'll be pretty tough for Team Kim to win the game here, but they have to get the roll. The difficulty with this shot is it has to curl past that guard. 어, 근데 라인이 지금 looks very close. They're going straight curl straight. 아, 근데 잘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아, 이러면 soft weight hit. 아, 이렇게 되면 지금 1번, 2번입니다, 옐로우가. 쳐서 네, 살짝 드로우 웨이트로 쳐서 you have to make some sort of a run double if you played it, so I think they decided to just draw to the pin, force the extra end. 치는 것보다 이제 드로우 웨이트로 해서 살짝만 그냥 탁 하고 붙으면서 살짝 밀어내는 정도 웨이트로. 그냥 1점만 노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릉시청 과연 연장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아, 좀 바깥쪽인가요? 김정 선수의 릴리즈는 많이 안 떨어졌었는데 아까는. 네, 가야 돼요. 아, 이렇게 되면 아, 노란색 이겼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네, 아쉽게 네, 강릉시청이 팀 스트라우스에게 네, 아쉬운 패배를 기록하면서 이번 대회는 8강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조금 아쉽고요. 저도 아, 좀 아쉽네요. 이제 춘천시청 올라갔는데 네, 지금 컬링장 이렇게 전경이 나오고 있죠. 8시트인가요?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네, 강시청이 아쉽게 팀 스트러스에게 패배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1시에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는데 어쨌든 네, 한 시간 후에 뵐 수 있을 분들은 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컬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컬바. Thank you.